차장 감독이 좀 자리를 어렵게 좀 해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데 예. 안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조금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1세트를 따는 정관장. 하지만 마지막에 상대방의 추격을 계속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을 이겨냈던 것에 굉장히 좀 의미를 줄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세트에 좀 리드를 당하는 상황에서 서브가 메가 선수가 서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탄력을 좀 받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다시 스타팅으로 뛰게 될 이원정 세터. 1세트 스코어는 1대0. 오늘 네. 말씀하시죠.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 좀 범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세트에만 그 7개의 범실이 나왔으니까요. 범실 관리가 필요한 흥국생명입니다. 경기 2세트 1번 서버 연회선 이원정 리거프 꽂힙니다. 윌러. 자, 일단 이원정 선수는 오늘 그 승리의 키는 윌러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레이나 선수가 지금 리시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분산은 시키려면 윌러 쪽으로 몰고 그 이후에 레이나 선수를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내고 풍요할 때 거의 파이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좀 부재의 수업을 6번 자리 흔들었고 노란의 연결 왼쪽으로 갑니다. 지하 어려운 곳을 천천히 어택하고 준비.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고 올립니다. 코스텔로 핀볼. 김현경 몸을 던집니다. 이원정의 연결 레이나가 넘깁니다. 오버헤드로 끊고 점프 패스 빈속공 좋아요. 그 순간적으로 그 디그 이후에 가운데를 이용했는데 네. 이 정관장이 뭐 잘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 염혜선 세터가 3라운드 이후부터 그 흔들림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숙자 세터 코치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도대체 염혜선 세터가 좋았던 게 뭐냐? 멘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좀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지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정관장의 주전세터 염혜선 이제 점수 2대 1 한 점차 윌로우 선수. 참 윌로우 선수가 들어온 뒤부터 흥국생명이 더욱더 흥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아. 어드밴드로 받고 이완정 이번에 왼쪽 레미나 받쳐 올립니다. 메가 높게 띄우고 레버텍 연타 윌로우 디그 이원정 스테이크 스텝 2회 들어갑니다. 노란 받쳐 올린 뒤에 그러면서 메가텍 꽂힙니다. 야 호흡 기가 막히네요. 네. 자,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이제는 지하가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시작 1세트부터 굉장히 좀 좋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입었고요. 그렇죠. 어택라인 뒤에서는 2점 많은 석점을 만들어내는 정관장입니다. 2대2 동점 정원. 5번 자리 레이나. 이원정의 패스페인트 메가 연결 넘겨줘. 1번 자리에서 김현경 이원정 왼쪽으로 킹오프 푸시 레이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나 선수가 지금 공격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레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팁 공격을 할 때는 가운데 쪽 페인트가 많습니다. 예. 자, 선수 개개인의 어떤 특성도 좀 잘 알아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짚어주신 대로 가운데로 페인트를 밀어넣었어요. 언덴드로 받고 연회선 비석공 손끝 해버립니다. 넘깁니다. 메가 연회선의 연결 다시 리더팬 이소영 직선. 지금 완전하게 끝이 좀 살아있진 않았지만 네. 이번에 처리를 잘해줬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섹터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예. 소영이가 넘버원. 이소영 어려운 볼을 처리했습니다. 3대3 동점 메가와티 김연아 원스텝 이동 이완정 왼쪽 김연경 한타 그리고 근득점. 자, 지금 쪽에 코스는 완전 좀 비워주면서 블로킹의 어떤 위치를 좀 잡았는데 네. 자, 이걸 김연경 선수가 6번 쪽으로 아주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오늘 7득점째. 팀내에서는 윌로우와 함께 15득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4대3 6번전에 짧게 흐릅니다.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김연경 김연경의 연속 득점. 지하 선수가 좀 볼거리를 짧았을 때는 빨리 한 발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발이 모자랐습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상체만 숙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죠. 그렇습니다. 2주와 연속성 1대3 지하
자, 맥어테. 맥가 몸을 던지는 레이나. 이원정 짧게 뜹니다. 오른쪽 모두 왔습니다. 언더핸드로 받고 도란의 연결 왼쪽에서 투스텝. 이철 오프 스파이크. 이원정 김연경 그리고 달고 페인트. 이 페인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로킹과 수비의 어떤 타이밍을 다 뺏었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갔을 때 그 블로킹 뒤쪽으로 짧게 구사하면서 이소영 선수도 수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절묘한 페인트를 놓고 있는 김연경. 자, 정관장의 메가 선수가 때렸을 때 6번 쪽 코스는 좀 피해서 좀 각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환 수면속 서브을 왼쪽으로 갑니다. 경타! 이소영! 블로킹의 상대의 높이를 보고 잘 활용을 했던 여명수 세트입니다. 네, 따라가고 있는 정관장. 노란이 어려운 리시브를 해냈고 4번 자리 투블록 성공, 그리고 핀 득점.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의 서브, 시즌 서브 10개 있습니다. 레이나 서브 득점, 이소영! 네. 6번에 있던 레이나가 5번에 있는 김현경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가 역동작이 됐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단 미스예요. 네. 마음이 급했어요. 아... 자, 그러다 보니까 볼의 어떤 그 궤적을 제대로 못 읽은 거죠. 그렇군요. 이번엔 6번 자리 짧게 왼쪽으로 시간차! 김현경! 스코어는 7-5. 네, 좋은 공격수는 상대의 어떤 수비수까지 다 보이는데 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상대의 어떤 블로킹 위치. 예. 자, 그 상황에 따라 코스가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시간차는 모마와 함께 공동 4위의 김현경. 짧게 하고 드는 타임어택. 자, 범실 없이 빠르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순간순간 약간은 그 범실성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주네요. 그렇죠. 염혜선 센터 역시 시간차 패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진의 선. 김연아이 받고 투스텝 이동 이원정 왼쪽. 김연경 대각으로 돌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염혜선. 머리 뒤로 빠져서 푸싱. 앞에서 디그. 약간 거친 볼 푸싱. 아무도 없는 곳에 떨굽니다. 정호영. 정호영 선수. 경기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그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미 많이 성장했지만 이런 보는 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코트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볍게 밀어넣는 정호영. 7-7 동점. 박은진 브레이나. 이원종 백신을 줍니다. 이동해 드롭 연타. 그러면서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짧게 넘겼어요. 김연경. 이원정 다시 빅오픈 강타. 볼은 넘어갑니다. 사이드라인 근처 앞뒤로 가는 거죠. 김연경. 오! 자, 지금 다칠 뻔했어요. 아,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자, 김연경 선수 예 다행입니다. 스코어는 8-7. 정관장이 역전했습니다. 대전입니다. 아빠,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지.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4번 자리에서 공격을 할 때 좀 거친 볼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쯤에 다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호흡이 네. 좀 맞지 않으면서 좀 넘어졌는데 예. 경기를 딱 시작할 때 그 이원정 선수의 페이스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뭐 경기 중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본인의 어떤 리듬을 좀 빠르게 지금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던 상황. 이제 역전에 성공한 정관장. 아, 정관장 선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보면 네. 선수들이 볼을 그 수비할 때 어떤 집중력 예.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정관장의 팀 케미스트리 가운데 수비 구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못 받을 볼도 받는 것이 네. 선수들이 어떤 그 몸빼구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생명 센터 김다솔이 들어왔습니다. 리나가 맞고 김다솔 이번에 김연경에게 줍니다. 블로킹 커버 연해서 왼쪽 킥 앞에서 끌어줍니다.
원스텝 오픈 푸쉬 김연경. 지금도 보시면 메가 선수가 그 김연경 선수의 손이 딱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뒤쪽으로 또 길게 뽑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요. 참 영리합니다. 네. 8대8 동점 김연경의 서브. 100대 맞고 분절됩니다. 짧게 이석공 득점 좋아요. 하마터면 아웃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호영 선수가 본인의 얼굴을 좀 가리는 그런 모션이 나왔는데 네.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뻔했던 상황. 정호영 9대8 여기서 던지면서 어렵게 살렸습니다. 왼쪽 레이나의 강타 그렇습니다. 네. 레이나 노커쿠. 결국 이 레이나 선수가 리시브에 지금 대목이 묶여서 공격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훨씬 더 전체적인 분위기 밸런스가 좋을 수 있는 흥국 생명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김연경 선수가 정말 어려운 리시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미 선수 때가 그 서브가 상당히 빨랐죠. 네. 1번 자리 노란 이소영 연결 란쪽 블로킹커버 김연경 골 밑에서 셋업 그리고 금강타 블로킹 블로킹 윌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고희진 감독이 아무래도 6라운드 들어서 특히 오늘 흥국생명을 상대로는 블로킹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윌러 선수의 어떤 성공률이 좋은데 그걸 잘 마크한 지하 선수입니다. 네. 10대 9 선수 한 점차 김에는 김다솔 백키로 갑니다. 윌러 정확합니다. 결국은 뭐 리시브가 잘 됐을 때 속공을 어느 정도 맞췄다가 뿌려주는 것이랑 아니면 이상성으로 그냥 바로 뿌려주는 것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 공간이 잘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와 윌로우 존슨. 사실 윌로우 선수 이런 적극성과 투쟁심이 동료들을 하나되게 만들거든요. 예. 한전대결 매개 공격 범실입니다. 조금 더 빨리 떠줘야 돼요. 네. 세터가 일단 불안하잖아요. 현재까지는 염혜순 세터가 가운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생명이 조금 보다 더 좀 좋은 경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브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11대 10 제약전에 성공한 한국 생명. 지하 연하선 왼쪽 페인트 풀 블로킹 넘어갑니다. 오버헤드로 잡고 이메란의 연결 월스텝 레이나 강타 블로킹 반대쪽에서 언더핸드로 넘기는 윌로 노란 점프 패스 하이퍼텍 지하. 오늘 뭐 염혜선 세터가 지하 선수에게 후위 중앙 공격을 주는 것은 상당히 그 스피드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 랠리가 끝날 뻔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 이 랠리를 끝내는 선수는 어탱하이 뒤에 지하였습니다. 워낙 빠르게 지금 올려주기 때문에 상대 양쪽 사이드 블로커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11대 11 동점 정호영 김연경 김다솔 왼쪽 중거품 강타 터치아웃 레이나. 레이나 선수가 조금씩 공격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레이나 선수의 리시브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그 정도면 리시브 받기 바빠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리시브 효율은 45%. 노란 그래서 중거품 강타 메가. 지금 이거예요. 네. 제가 앞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메가 선수가 그 6번 자리로 만약에 때린다면 네. 블로킹의 유효부르티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 위치도 거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각을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네. 지금도 1번 윌로우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12대 12 메가 마트 레이나 김다솔 왼쪽으로 블로크 김연경 그러면서 2선 갑니다. 어드밴드 드리기 성공 김다솔 어드밴드 연결 원스텝 팬케이크 연결 지하가 넘깁니다. 김연경이 받고 이번엔 시간차 디그 넘어갑니다. 김연아 뒤로 연결 뒤로 달고 뛰는 김연경. 양팀 다 역시 오늘 뭐 최고의 빅매치 아니겠습니까? 네.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걸 큰 공격수들이 어떻게 끊어주느냐 이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랠리가 끝날 때 맞고 마지막은 김연경이었습니다. 13대 12 오늘
12득점에 김연경 서브 2주와 지아 연해서 짧게 속공 티그 글로우가 올렸어요. 힘다 소리 때립니다. 오버핸드로 끊고 뒤로 연결 백발 어택 직선 티그 높게 띄워줍니다. 김연경 오픈 닥터 로테 13대 10점 동점. 자, 왼쪽에는 김다선 세터가 있기 때문에 박흥진 선수가 미리 김연경 선수에게 와 있으면서 위치를 잘 잡아줬고요. 네. 아, 김연경 선수가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렇죠. 어택 커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어택 커버는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연경 리시브를 담당한 뒤에 페인트로 바꿉니다. 내가이 디그 전에서는 왼쪽 지하 빙거팬 몸을 던집니다. 이 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청구한자. 자, 뭐 레이나 선수는 뭐 본인이 이제 받은 볼이 네. 상대의 어떤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볼을 그 고이진 감독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나 선수가 어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고이진 감독은 깜짝 놀라서 자리를 비켜주긴 했어요. 네. 1세트부터 불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소영 이번엔 김다솔 카운터 시간차 페인트 헬테이 떨어졌습니다. 플로우 터치. 자, 지금 뭐 김연경 선수가 페인트의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페인트를 놓기도 하고 호흡이 좀 닿지 않으면서 순간적인 어떤 페인트로 지금 무사가 되고 있고요. 예. 14대 14 동점. 1번자리 이소영 연하성 왼쪽 시간차 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지아를 살리는 뭐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지아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플레이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아 선수 관련해서는 김정환 코치가 1대1 맨투맨으로 붙으면서 타임아웃 때가 됐던 공격의 코스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계속 잡아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김다솔 백신으로 갑니다. 윌로우 길게 블록합 윌로우 존슨. 정말 이게 한 점씩 주고받는데 네. 균형이 안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 팀 선수들의 랠리의 어떤 집중력이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좋고 제 순간적인 어떤 세터들의 선택 이것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연경의 선 오늘 가장 많은 득점 김연경 100점째 100대 맞고 넘어갑니다. 서브에이스 김연경. 자, 행운이 따랐던 서브 득점이죠. 그리고 다시 리드를 잡는 핑크 스파이더스. 점수는 한 점차 충무체육관입니다. 127년 당신 곁에 우체표 활명수 역전까지 2세트 확실하게 들이붙었고 이곳 대전 충무체육관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 정말 중계할 맛도 나고요. 그럼요. 선수들도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플레이를 할 때 네. 훨씬 더 그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의 이름에 걸맞게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 여러분은 확실히 클래스가 남다른 내용을 보여주면서 김연경 선수의 생일까지 이렇게 크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클래스가 다르네요. 결국까지 예. 선물. 그렇습니다. 오늘 14득점의 김연경 16대 15 이소영 왼쪽으로 지하 빙거팬 볼은 볼은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지하의 공격 범실. 자, 골끝이 조금 더 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잠시 네.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데 고이진 감독 또한 아니라고 고개를 한번 가로졌었거든요. 맞습니다. 17대 15 김연경 도날 전화선언전 연결 그렇습니다. 지하 사실 지금의 득점이 나지 않다면 조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걸 그렇죠. 일단 끊어준 지하 선수고요. 예. 아, 흥국생명이 최근 어떤 경기력이 좋을 때 이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김연경 선수가 그 서브 득점 맞게 첫 득점이었어요. 네. 염혜선수 오늘 지하의 공격 전율 10% 아주 짧게 흔들었습니다. 다이렉트 처리 맨가 승부는 다시 원점. 네. 자, 짧은 서브가 잘 구사됐고 네. 두 명의 선수가 콜사인을 반드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역시 염혜선 선수의 서브가 아주 매서워요. 네. 네, 정호영과 맥아는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호영의 오픈 득점이었고요. 염혜선의 서브 이었습니다. 5번 자리 김혜란 윌로우 근거 연타로 처리합니다. 공을 던져준 이소영 그리고 왼쪽 지하 한강타 맞고 살렸어요. 넘어갑니다. 최우성 점프 패스 맥시로 맥아 역전에 성공하는 청관장. 자, 이런 좋은 수비 하나의 어떤 득점이 선수들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타임아웃. UNA UN Maybe then You got about fall down UN Make the short area All for opposite has to be faster. 아, 소리가 좀 빠르게 올렸어. Okay? Weakly deep middle player is good. Hey, bye. 하나, 하나, 리스만아. 리스만아. 하나, 하나. 자, 흥국생명이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오늘 뭐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이 정관장 염혜선 세터가 길이 조절을 하면서 이 레이너 선수 상당히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이 아본단자 감독이 위치를 좀 정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3연속 득점 16, 17, 18 득점의 정관장 그 직전엔 흥국생명의 3연속 득점이 나온 바 있습니다. 18대 17 염혜선 3연속 선 아주 낮게 비행합니다. 김다솔 백신 윌로 디기 정호영의 연결 워스트 브로킹 커버 김혜란 나이스 전 달려갑니다. 이소영이 잡고 그다음에서 왼쪽을 뿌려줍니다. 지하의 강타 김혜란 티기 코트 밖에서 레이너가 올립니다. 윌로 내각밖에 없어. 오! 안테나 터치. 아, 너무 길었죠. 네. 아, 흥국생명에게 연속 실점. 지금의 이 상황은 상당히 아픈데요. 맞습니다. 1세트도 그랬지만 지금 이 후반부의 어떤 집중력은 네. 정관장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9점 차. 염혜선. 1번 자리 흔들었어요. 김다솔 뒤에서. 김덕현 블루캠! 윌로우 존슨! 자, 워낙 지금 이렇게 연속 득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네. 일단 정관장의 염혜선 세터가 서브 공략이 좋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위기가 왔는데 그걸 지금 윌로우 선수가 지금 블루킹을 이용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포즈하는 윌로우. 8대 19 한국생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수지 이소영 헐컥거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지하 블로킹 커버 김수지 김다수 앞을 보고 줍니다. 투심으로 처리했어요. 자이스볼 점프 패스 뒤에 맥가 김다솔 뒤에 그리고 라이트 전위에서 윌로우 메인트 떴습니다. 연회선 정보영이 때립니다. 꽂힙니다. 흥국생명 쪽에서는 분명히 반격을 해서 직접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여러 차례 왔는데 네. 그게 호흡이 좀 안 맞으면서 득점 못 챙겼고요. 자, 정관장이 이걸 또 가운데서 득점을 해주네요. 다시 타임아웃을 부르는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We throw out 80% of the ball as the defense. Anyone set it? First of all defense. One. Anyone set it? Then put the ball close to the net. And leave. I know it's difficult. But wait.그것을 공격수에게 좀 잘 연결해서 그걸 득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게 볼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한 플레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2세트 들어서 양 팀의 세트 성공 개수는 13개씩 같은데 점수는 2점 차예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장소연 님 말씀대로 연결 과정에서의 거친 연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의 서브. 5번째는 직선. 힘내서 백신으로 갑니다. 윌러! 공격 홈실! 나가나요? 21대 18 석점 차! 조금씩 벌어집니다. 자, 일단 뭐 레이나 선수는 리시브에 굉장히 지금 많은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이 윌러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윌러소스의 어떤 범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석점 차 지하의 서브. 네트에 꽂힙니다. 서브 범실. 다시 센터를 이원적으로 바꿔주는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정관장과는 달리 한국생명은 오늘 센터 인아웃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아웃 6번짜리 왼쪽으로 붙어있는 소요. 재치 있게 처리를 해주네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비석공보다는 그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올라타자마자 네. 볼을 때렸으니까요. 또 반면에 이렇게 되면 상대의 미들 블로커가 완벽하게 손이 들어오기 전에 때려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요. 점수는 석점차. 역시 어려울 때 해주고 있는 유소영이었고 김세인의 서브. 세인의 서브의 스탠딩. 공격. 이원정 뒤에서 드라이버 택. 라인업죠. 잘 때렸어요. 예. 네. 전혀 뭐 수비가 없는 코스고 타점도 잘 잡혀 있었고요. 라이트 후위 공격에서 볼을 때릴 때 가장 먼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 윌로우 선수가 짧은 각을 내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네. 오늘은 좀 길게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포기하는 윌로우 존슨. 서브는 박주현. 레이나가 빠졌습니다. 20대 22. 서브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그렇죠. 점이 많아요. 흔들었죠? 왼쪽 갑니다. 이소연. 골을 던지는 김연아. 하수연 연결. 워스텔. 김연경. 골은 피기. 넘어갑니다. 점프 패스 뒤에서 네바탱. 피기. 치아. 다음에 선택 패스. 메가와티. 블로카. 맞고 나가세요. 메가. 네. 득점 나면 큰일 나겠어요. 예. 득점을 많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귀중한 득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같이 더 흥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김연경.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살짝 벗어났거든요. 맞습니다. 23대 20. 점수는 석점차. 내가 할 수업이. 김연아. 워스텔이로 이원정 왼쪽. 이거프 강타. 김연경. 따라갑니다. 흥국생명. 그러니까 1세트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에요. 네. 김연경 선수가 20점 이후에 이제 전위 쪽에 있을 때 따라가는 네. 양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1세트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때릴 수 있는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21대 23. 이조합.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백호텔. 내가 볼 던집니다. 살렸고. 위로 연결. 백호텔. 윌로 존슨. 윌로 존슨. 회득점. 아, 무엇보다도 저는 이조합 선수가 이걸 수비를 해주네요. 예. 탈락 정관장. 날라게. 지하 리시브 먼저 준비해야 돼. 리시브 다들 자 앞에 체리도 네트 맞는 거 그러니까 메가는 오늘 빨리 이걸 느껴야 돼. 지금 타이밍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치는지 아니면 각도를 내든지 뭔가 바뀌어야지. 생각해봐. 메가 선수에게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빠르게 좀 이용해 줄 필요 있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블록킹을 맞고 이주환 선수가 그 본인의 생각했던 어떤 그런 리듬이 아니었는데 그걸 쓰게 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에 화답하는 윌로우 존슨의 후위 득점. 오늘 윌로우 선수의 엄청난 전투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2대 23. 폭풍도 괜찮고요. 네, 짧게 흔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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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 작전 시간 때 메가 선수에게 고이진 감독이 타이밍 내지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빨리 때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된 겁니다. 라이트백 어택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24-22 정관장의 세트포인트. 1세트를 끝냈던 이소영의 서브. 두 번째는 짧게 흔들었습니다. 서리서 밀고 들어갑니다. 범스타다 박수현 연결. 오픈 강타. 김연경. 점수는 한 점 차. 그 리시브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네. 일단 뭐 김연경 선수에게 아주 평범한 골이 자꾸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레디를 보다가 고진 네. 감독이 이강수 교체 한번 얘기를 했었고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정관장 팀에서 뇌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그 전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겹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네? 네트 상단에서. 박은진 선수가 밀고 들어간 상황이 있었고요. 네트 위로 볼이 붙을 때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여기죠? 그렇죠. 네. 이원정 판독 결과 넷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이원정 선수의 터치는 범실이었습니다. 결국 2세트를 25-22로 끝내는 정관장입니다. 자, 고이진 감독 1점 이상의 득점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세트를 따내는 비디오 판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수들도 뭐 어지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